오늘장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머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께서 오늘 보고 계신 특징주 일동제약과 삼성 SDI인데, 일단 일동제약의 지금 급등이 좀 눈에 띕니다. 뭐 지금 3거래일 전에 지금 뭐 상한가 찍고 나서 이틀 좀 빠지더니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 시장 속에서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동제약의 경우가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주력을 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상용화 후에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국내 기업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가 뭐 안정적인 수급이라든지 또 효능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좀 장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발이 만약에 성공이 되게 된다면은 이 라게브리오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설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오노기 제약과 이제 공동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경우가 일본에서는 조건부 승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국내 긴급 승인 사용 그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면서 일동제약도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조금 아쉽게도 소폭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일동제약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이 기간 동안의 흐름 보시면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컸다라는 점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동제약의 경우가 이 코로나19 치료제라는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치료제 관련주들의 경우는 또 일시적인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꼭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워낙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변동성을 또큰 폭으로 좀 보여져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러한 좀 종목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신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저는 TB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대구에 지점을 두고 있는 민영 방송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SL이라든지 E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모든 방송사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이미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있었고 덕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억 원으로 상당 부분 줄긴 했지만 매출액은 무려 31%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구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되든 당기순이익이 되든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방송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지금 동사는 다른 것, 정치 테마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선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만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유명한 인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무총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돌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올랐고요.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측이 예상을 하고 있는 한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일주일 그리고 2주일 동안 40%가 올라갔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사는 대구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 부분 오래된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죠. 물론 아직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안 좋게도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의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페널티가 부여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페널티 상한을 10%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옴에 따라 이제 관련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아마 대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특성상 보수의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간다면 무난하게 당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당선이 된다, 공천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시점까지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는 것. 그렇게 이슈가 부각이 되면 이야기가 돌고 돌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아직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기도지사 관련된 국민의힘 측에서 명확하게 공천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TBC도 마찬가지로 좋은 또는 동일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 부분 괜찮습니다. 오늘 장중에 12, 13%까지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동사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 두세 가지 정도도 함께 움직였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해당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거죠. 거래량 또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며칠 전에 장중 크게 상승을 했던 약 이 거래일 전에 거래량보다 월등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심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거래량도 더 크게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해당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인 관점도 좋습니다만 이번 6월이니까 대략 5월 정도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진짜 짧게 현대사료가 지금 상한가 또 찍고 있거든요.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셨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TBC는 뭐 지금 158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